하와이휴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Totally Upgrade Battle Simulator 병맛전쟁 게임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저번에 SCP들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SCP들 만나러 가봅시다. 자, 오늘은 저번에 못 봤던 애들 위주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. SCP-990? 이거 뭐냐? 이거 원래 있었던 건가? 이걸 보아하니 뭔가 스파이처럼 생겼는데 한번 알아봅시다. 자, SCP-990 별명은 꿈속의 사내 드림맨이고요. 등급은? 오, 케테르 등급입니다. 케테르 등급 애들이 보통 위험한 애들이 많잖아요. SCP-재단에서 감시 중인 이상현상. 특이하게도 SCP 직원들에게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래요. 990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 나타나는 애인데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었나봐요. 케테르 등급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악랄한 녀석들이 많은데 오히려 세계를 구하는데 일조한 그런 SCP인 것 같습니다. 신기한 녀석입니다. 전투 능력은 뭐 딱히 별로 없을 것 같은데. 뭐야? 하늘에서 돌 떨어져요! 오호!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능력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돌 떨어지는 능력을 추가를 한 것 같거든요. 돌 떨어져요! 아, 그리고 흑사병 의사 봤었죠? 어, 근데 이 흑사병 의사는 뭐야, 너는 어깨뽕이 어마어마한데? 어, 원래 흑사병 의사 자체가 그 좀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. 어, 그 능력을 갖고 왔어요. 흑사병 의사가 주문을 외우면 매직카볼라 비비디 바비디 부 해골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소환되자마자 다구리를 당하는 바람에 변해라. 후. 해골 하이. 아, 좀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비슷하게 해골로 만들어내는 능력. 어, 좀 멋있습니다. 우와. 하나씩 이렇게 잠식해 나갑니다. 본인들이 직접 공격하진 않지만 대신에 한 마리 한 마리씩 바바바바바방 해골로 만들어내서 전부 다 썰어버리는 능력. 오, 야, 이거 멋있네. 173도 바뀔까? 냠. 변해라. 슈슈슈슈슈슈슈슈. 아, 이거 인간들한테만 먹히는 것 같은데요? 변하지. 오, 변했다! 아, 체력이 좀 많은 애들은 변하는 게 좀 오래 걸리네요. 자, 다음은 또 특이하게 생긴 녀석인데요. SCP-1504입니다. 이거 수갑을 채고 있는 거야? 무슨 보물상자를 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. SCP-1504 조휴머라는 녀석이에요. 하여튼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현재 도망갔다고 해요. 집 나간 조슈모 잡아오기 위해서 우리 땅콩이 격리 해제. 뚱. 어. 안 돼! 아, 좀 재밌는 녀석 없나? 자, 다음은 우주인 SCP-1243입니다. SCP-1233 등급. 오, 얘도 캐테르네요. 월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. 아, 생긴 거는 그 우주복을 입은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대요. 그리고 일단은 우주복 자체가 일반적인 우주복이 아닙니다. 뭐 소화기, 대전차 탄 지뢰, 마그마를 뒤집어 써도 끄떡없는 그런 엄청난 우주복이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뒤에 이 달려있는 제트팩, 그냥 붕붕 떠다는 게 아니라 초특급 부스터가 달려있는 그런 제트팩이에요. 시속이 무려 4만 500km까지 빠르게 가속되는 추진력을 갖고 있고요. 심지어 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 위험한 SC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클래스 D와 그리고 가드들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공격하러 갑니다. 어우야, 근데 오, 총알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데요.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빰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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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의 뭐 원펀맨 느낌이요. 이거 다가가기만 하면 죽겠는데요?
니들은 용서할 수 없다. 가자.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몸방이. 너희들 닿기만 해. 싹 들린다. 준비하시고 쏘세요. 빠바바방방방방방방방방방. 싹쓸이 싹쓸이 싹쓸이. 아니 너무 센 거 아니냐? 자 그러면은 한 주먹하는 SCP 68이 한번 붙어볼까요? 빠다다다 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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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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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. 와 역시 68이 죽을 쏘는 파티뉴답게 엄청난 맷집을 자랑합니다. 그냥 쉴 새 없이 패는데도 말도 안 되게 버티는데요? 카인과 아벨 형제 두 명의 콜라보 어택. 형 준비됐어? 그래 내가 먼저 갈게. 와나 좋아. 와 뽕뽕뽕뽕뽕뽕뽕 와망망망망망망. 와 야 이번에는 카인과 아벨 형제가 아주 그냥 혼쭐 내줬습니다. 자 다음은 엄청난 이름을 자랑하는 녀석의 등장입니다. SCP-343 God. 이 세상에 종말이 도래했다. SCP-343 등급은 세이프예요. 오, 의외로 세이프네. SCP-343은 인종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능한 인간형 남성입니다. 프라의 길거리에서 발견된 신이고요. 343은 격리가 불가능하나 자발적에서 방 안에서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해요. 신에게 핵주먹 맛을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우리. 과연 신답게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. 전지전능하게 토네이도 날리면서 오다다다다다다다 마지막 숨도 못 쉬게 뚜껑 맞은 신입니다. 와 너무 아파요. 일단은 신의 능력 자체는 전체적으로다가 뭐 약간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번개 떨어뜨리고 뭐 돌 던지고 불 날리고 뭐 태풍 일으키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뭐 1대1 능력은 좀 약한 것 같아요. 적이 좀 많을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.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거의 뭐 신들의 전쟁?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대규모 전쟁 일으켜봅시다. 신들의 전쟁 다다다다다다. 뒤쪽에 신 쫙 깔아두고 SCP-001 가디언 그리고 앞쪽에는 전방 배치. 오야 이걸 좀 화려하겠는데? 이에 맞서는 카인과 아벨.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SCP들로 깔아둡시다. SCP-096도 쫙 깔고 저번에 봤던 녀석들로 쫙 깔아보자구요. 신 vs 준비됐습니까? Let's go. 자 먼저 출발합니다. 거의 뭐 원펀만급의 강력한 주먹을 자랑하는 월광. 와 난리 난다. 뭐요 이게. 그리고 뒤쪽에서 토네이도 날라와요. 갑니다. 슈 뒤쪽에서 불도 날려주고요. 빵빵빵빵. 그 와중에 산왕이 어른 공격 시작했습니다. 와 신이 좀 화려하긴 한데 오. 아니야 신이 여름이니까 좀 강력한 것 같기도 해. 어? 뭐야 설마 지나? 우와 접근 못하게 날려주고 신 조금만 힘내. 신이잖아요. 좀 밀리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. 빵빵빵빵빵빵빵빵. 와 난 번개 떨어진 게 너무 멋있다 이거. 야 이거 벨붕인데. 와 완전 흰색 조합이네. 원거리들이 많아서 이거 몸빵이 좀 딸릴 것 같긴 하다. 얼려 얼려. 와 야 근데 월광들이 이게 공격을 제대로 못한다. 얘가 사실상 거의 딜 다 해줘야 되는데. 단일 딜은 월광이 제일 세단 말이죠. 빵빵빵빵 가져 두고 마구마구 내려 찍고 얼리고 엄청납니다. 가격적으로는
신 쪽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? 어? 야 그래도 져? 야 이거 신도 뭐 별거 없구만. 역시 원거리라 그러지? 저렇게 막 대놓고 들이대는 녀석들한테 약한 것 같습니다. 와! 놔라 임마! 나 신이라고 자식들아! 와! 어? 잠깐만 아직 좀 살아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신인가요? 와! 안 됩니다 싸움이. 처참해요 처참해. 역시 근본 SCP들의 최종 승리입니다.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병맛 SCP로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몇몇 애들 조금 남긴 했는데 다른 유닛들 또 새롭게 더 추가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. 오케이 오늘 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좀 더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휴바 잘가요. 다음에 또 봅시다.